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더 헌터 콜 오브 더 와일드, 한국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 초반부터 광내법하는 사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임을 하고 레이튼 레이크에서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 게임이 갓게임이긴 한데 DLC 존망 게임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부터 광내법을 하려면은 강한 총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리농장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DLC가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요 미션 받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미션을 먼저 받아놔야지 퀘스트가 손쉽죠. 왜냐하면은 요 퀘스트에 스팟 애니멀 하는 거랑 애니멀 트랙 찾는 거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 한 마리, 주어주는 한 마리를 가지고 미션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심장 정확하게 쏴주시고, 자, 옆에 트랙 있죠? 트랙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탭을 누르면은 이제 하베스턴 애니멀 요것만 남았죠? 보고 트랙 찾고 한 마리 죽이는 게 미션인데, 미션을 먼저 받고 나서 얘를 보고 트랙 읽고 죽이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미션을 안 받으면은 다른 놈을 또 잡아야 돼요. 요게 돈이랑 경험치가 쏠쏠하기 때문에 초반 종잣돈에 아주 좋죠. 저 룩아웃 포인트로 가서 맵 밝히고 아웃포스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션이 보시다시피 비집 룩아웃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놈 죽이고 바로 미션이 바로 연결이 되죠. 근데 세팅하려면 종잣돈이 좀 필요해요. 룩아웃 포인트 열고 그러면 바로 레벨업이 되죠. 스킬이면 요거 추적하는 스킬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사이트 스포팅이 있어야지 사냥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저기 찍으면은 또 비집 아웃포스트가 그 다음 미션이기 때문에 저기서 또 종잣돈을 주죠. 자, 그래서 요거 찍어주시고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DLC는 뭐 에커스나 M1 있으시면은 그거 쓰시면 되고요. 저는 M1을 주로 썼으니까 M1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력이 우수한. 그리고 숏건에 가면은 드릴링 라이플 있어요. 요게 라이플 플러스 숏건인데 5에서 9탄을 쓰기 때문에 무지 강력합니다. 총알을 좀 살게요. 폴리머탄으로 사야겠죠. 무지막지 비싸기 때문에 초반 종잣돈이 중요하다는 거. 요 드릴링 라이플 꿀이 뭐냐면은, 초반에 총도 문제지만 스코프 상당히 문제인데, 얘는 3에서 900짜리 스코프를 1렙부터 쓸 수가 있어요. 텐트 하나 들고 다닐게요. 자, 그리고 요 말라드 디코이 DLC 사셨으면은 공짜로 하나 주거든요. 요거 두 개 들고 세팅을 슬슬 하러 갑시다. 일단 텐트 치고요. 요 안에서 DLC 사면 기본적으로 주는 그라운드 블라인드는, 이게 지붕이 막혀 있어서 좀 그래요. 세자비용 요거나, 제일 좋은 건요 트라이퍼드죠. 요걸 깔게요. 입구로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깔면 되고요. 요렇게 깔게요. 자, 여기 디코이 준거 20개를 그냥 미련 없이 까세요. 최대 20개까지 한 자리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10개 깔아봤는데 20개랑 10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수컷 암컷 뭐 방향이나 더 리얼하게 까실 분들은 신경 써가지고 위치 바꾸면서 막 까시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대충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코이 설치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미션 겸 맵도 찍을 겸 미션을 해야지 종잣돈이 생기잖아요. 거라지에서 차 꺼내서 그냥 차 타고 갑시다. 호프 캠프도 어트랙션 포인트니까 경험치 또 주고 미션도 같이 하고 꿀이죠. 저런 건물은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못 찍고요. 돈이 없어서. 자, 테이커 포토 오브 트랙스라고 지금 미션이 떠요, 무조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쫓아가라고 미션이 또 뜨니까. 자, 요거 발견하면은 이제 미션 다 된 거고요. 자, 온 김에. 일단 맵에다가 깔을 건 다 깔았잖아요. 이쪽에다가 디코이도 깔고 텐트도 깔고 일단 준비가 다 됐으니까, 어떤 총이 필요하냐면은 샷건 중에 요거 있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스코어를 많이 요구해가지고 밀러나 노딘 쓰시면 되는데, 컨셉상 노딘이 맞아요. 이게 더 탄이 멀리 퍼지는 탄이라 약한 새들 잡기 좋은 거고, 요 밀러는 강철탄환인지 구리탄환인지 그래가지고 좀 덜 퍼지고 더 큰 셋, 칠면조 같은 거 잡기 좋은 그런 탄입니다. 자, 그래서 노딘을 두 개 사줍니다.
3연발이라 2개 쓰면 6연발이에요. 그리고 총알도 사줘야겠죠. 여기 버드샷. 헷갈리니까 스틸 버드샷으로 사줄게요. 여기 색깔이 다 빨간색이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텐트 DLC를 사면 공짜로 주는 텐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설치할 거예요. 새들이 내려앉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션 하면서 시간을 조금만 보낼게요. 웬만하면 사냥을 병행하는 게 좋죠, 이런 거. 자, 곰이 있죠? 우리는 곰을 잡을 수가 있어. 왜냐면 드릴링 라이플 총알 어디였어? 끝을 안한게 아니라 샷건 모드로 돼 있지, 왜? 그러면 사냥을 해줄까? 300m면은 9배율이니까 조금만 아래, 안 보이네. 이쯤 써봅시다. 어떻게 되나? 맞은 것 같아요. 원래 243으로는 곰 잡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총이 드릴링이기 때문에 잘 뚫립니다. 자, 저 앞에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컬렉터블이라 가지고 요거 설정해서 다른 색깔로 해놓으면 공짜 경험치니까 자, 요런 거 경험치 80씩 먹어주시고요. 메리하드니까 돈좀 경험치 좀 주겠죠. 277에 1500원 골드 아주 잘 쌌고요. 이게 양패를 뚫어야 돼요. 세팅한 거 가보죠. 자, 오리 소리가 들리죠? 시간을 좀 보냈으니까 이제 오리들이 왔고요. 이제 샷건 두 종류, 4번, 5번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거 들고 엎드려서 그라운드 블라인드나 뭐 트라이포드나 뭐 이런 데 구조물에 들어가요. 아니면 보이니까 엎드리면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앞에 새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하고 총을 바꾸시는 거예요. 1, 2, 3, 5번, 1, 2, 3. 그리고 이쪽으로 어차피 올 테니까 여기서 장전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 세 발을 좀 잘못 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몇 마리 잡았죠? 좀잘못 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쏴서 다섯 마리 정도 맞춘 것 같네요. 자, 혹시 뭐 이런 특이한 색깔을 모으시고 싶으면 모으시고요. 근데 초반에 그냥 다 경험치 128, 돈 300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커다란 놈 잡아봤자 경험치 뭐277 이렇게밖에 안준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가 엄청 꿀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골드면 경험치 많이 줍니다. 돈은 별로 안 주지만, 돈은 절반밖에 안 주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또 오리 잡아가지고 돈이 조금 생겼죠? 그럼 두 번째 오리 농장 세팅하러 갑시다. 그리고 여기 하나, 이게 거리가 500m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범위 겹치지 않겠죠. 500m면 이쪽 이만큼이 있거든요. 범위 안 겹치게 좀 위쪽 어디 이런 이쪽이나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사냥 안 하는 곳이 좋게 여기 가서 여기다가 하나 깔게요. 여기다 놓고 공짜 경험치는 못 참지. 고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오리 농장 여기다 지었고요. 이제 또 퀘스트 사냥 좀 하면서 시간 좀 보내고 원, 투, 쓰리 돌아다니면 되겠죠, 이제.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5번, 넷, 다섯, 여섯. 왼쪽은 안 맞았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맞췄죠? 여섯 발 쏴서 여섯 마리 맞췄으면 됐지 뭐. 그럴 리 없죠. 자, 오리 많이 있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이게 아니고 4번, 5번이죠. 1, 2, 3,
원으로 바꿔서 원, 투, 쓰리. 잘 못 썼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4개가 세팅이 됐어요. 거리 띄엄띄엄해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5개 세팅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텐트는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5개 이상도 사실 좀 6개, 7개 운영할 수 있긴 한데 더 노가다를 화끈하게 하시려면은 그럼 텐트를 또 사야 되니까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죠.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대충 깔아놨고요. 위치는 뭐 크게 상관없고. 이제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경험치가 12,415죠. 이제 새 사냥을 하면서 경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위쪽부터 시작합시다. 자, 일단 많이 모여있고요. 쏴봅시다. 원. 2, 3, 5번. 1, 2, 3.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죠? 왕창 모여 있는데, 하나, 둘, 셋. 잘못 썼다. 넷, 다섯, 여섯. 조금 더 뭉쳐있을 때 빨리 쌌으면은 몇 마리 더 잡았을 것 같은데. 아, 네 마리네요. 하나, 둘, 셋. 총 바꿔서. 맞았죠? 이쪽에 많이 있군요. 하나, 둘, 셋. 총 바꿔서 네. 아이고 이럴수가? 마지막 위치로 가봅시다. 자, 좀 많으니까 이번엔 잘 써보죠. 하나, 둘, 셋. 5번으로 바꿔서 하나, 둘, 셋. 이번엔 다 맞춘 것 같죠? 여섯 마리 잡았고, 자, 봅시다. 그래서, 16,232. 한 바퀴 돌았더니, 뭐, 경험치가 한 4,000 정도 쏠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오리 사냥은 끝났으니까, 오후에 사냥 좀 해주시고, 다시 오리 잡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타임에 잡을 때는, 세잡이 라이플까지 써볼게요. 자, 어디 봅시다. 색깔이 특이한 놈도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번, 5번. 한 마리밖에 못 잡았고요. 뭐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잘 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감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보다는 잘 쏘실 겁니다. 19,346. 돈도 좀 벌었죠.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 워낙 숫자로 많이 잡기 때문에 요걸로 또 번 돈으로 또 텐트 사고 또 디코이 사가지고 또 피고 또 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면은 미친 속도로 랩업을 할 수가 있죠. 너무 노가다라서 노잼이다 그러면은 한 5개만 설치해도 레벨이 너무 안 오른다 이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광랩업 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계속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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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돌면은 좀 노가다는 느낌이 나서 노잼이긴 한데 또 레벨 올리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너무 레벨이 안 오른다 그런 분은 한번 오리농장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